마지막 발표에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커피 참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근데 커피 먹는 거 한번 포기하고 머리 서비스 받아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드림머리 공동대표 이태훈입니다. 여기서 머리 안 자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들 머리 자르시죠? 가격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심사위원분들은 돈이 많으셔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소비자협의회에 따르면 남성 커트 평균 비용은 19,000원, 여성 커트 평균 비용은 22,000원입니다. 남성 여러분, 솔직히 헤어샵 가서 많은 거 요청 잘 안 하시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뭐 포마드로 해주세요. 그런데 3, 4주에 한 번씩 20,0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놀랍게도 한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무려 85%에 육박하는 숫자가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비 디자이너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비 헤어 디자이너란 미용실에서 정식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예비 디자이너들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전습생이란 이름으로도 불리죠. 이들은 정식 헤어 디자이너로 승급하기 전에 수많은 헤어컷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죠? 당연히 좋은 헤어 디자이너로 거듭나려면 가발이 아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연습을 많이 진행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많은 헤어샵들은 본인 소속의 헤어 디자이너들이, 예비 디자이너들이 정식 디자이너로 거듭나기까지 일정 수 이상의 모델을 자르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준호 헤어는 100명, 제호 헤어는 70명 등을 그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요. 예비 디자이너는 사실 그 업무의 열악한 특성상 사회적 소외계층으로까지 분류가 됩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고충들이 있는데 그중 단연 1위는 바로 모델 구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현재 예비 디자이너들은 모델을 구인하기 위해 무료로 머리를 잘라주건지 아니면 되려 돈을 주고 모델을 구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존재하는 예비 디자이너만 해도 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서는 경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머리를 잘 자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적당한 수준으로 우리가 원하는 깔끔한 머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굉장히 못 자르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괜찮은 퀄리티를 선사해 주실 수 있는 디자이너 분들께서 저희의 머리를 손봐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느끼는 가격의 부담 이분들께서 조금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동시에 이분들이 느끼는 부담, 모델 구인에 대한 고충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양측의 수요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걸까요? 저희는 이 이유를 바로 채널의 한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라가 있는 공고문입니다. 에브리타임,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서 구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 머리를 자르겠다는 내용은 나와있지 과연 이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가? 잘 자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후기는 어떤가? 그런 핵심적인 정보가 전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핏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무지개, 형형색색의 무지개, 그리고 해바라기 이 아이콘을 보고 머리를 맡겼다간 그냥 제 머리가 해바라기처럼 될 것 같아서 아찔합니다. 진짜. 이에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비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소비자를 전문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비 헤어 디자이너들은 경력, 후기, 사진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그 대가로 신뢰가 가는 예비 디자이너님에게 머리를 맡기는 것이죠. 그럼 양측의 문제가 모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서비스는 기존에 존재합니다. 에어비앤비, 우버 들어보셨죠? 이 사진이랑 후기를 좀 보니까 이 가격인데 이 정도 집? 살아볼만 하겠다. 맞습니다. 타협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를 갖다가 신뢰도 있는 정보 그리고 매우 파격적인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둘은 각자의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메인 페이지입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모델을 구인하고 계신 예비 디자이너님들의 구인 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생김새는 얼핏 보면 이제 쇼핑몰과 비슷해서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인 모습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좀 더 내려보겠습니다. 지역 기반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담, 신사, 강남 뭐 다양한 지점이 있는데요. 현재는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청담 지역만 열려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소비자 리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리뷰를 참조해서 괜찮은 예비 디자이너에게 머리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좀 개인의 프로필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얼핏 보니 박준 헤어의 박가위 헤어 디자이너가 잘 자르실 것 같아요. 한번 개인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가위 헤어 디자이너님의 개인 페이지입니다. 왼쪽에는 잘랐던 대표 사진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가능한 시간 그리고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쭉 봐보면 자기소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정보, 경력 및 이력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잘 나왔던 모델들의 사진, 샵의 위치, 그리고 다른 소비자가 남긴 리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가위 헤어 디자이너님에게 머리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날짜 그리고 시간을 선택해서 예약하기 버튼만 누르면 3,000원에 머리를 자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3,000원이라고 말을 미리 안 드렸었나요? 이태원 대표님, 그 가격 설명을 당연히 해주셔야죠. 아. 여러분, 아까 이태원 대표님이 들고 들어오신 이 아메리카노가 4,100원입니다. 그 돈이면 저희 서비스에서 머리 서비스를 한번 받으시고 추파춥스 5개, 쫀득이 10개를 더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림머리 공동대표 심건우입니다. 네, 저희는 소비자로부터 서비스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3,000원이면 여러분은 이 돈을 지불하신 이후에 예비 디자이너가 속한 샵에 가셔서 서비스를 받고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예비 디자이너로부터는 한 달에 1만 원이라는 가격을 받을 예정인데요. 모델 구인, 더 나아가 본인들의 미래 고객 유치까지도 다 있는 이 드림머리 서비스에 대해서 예비 디자이너들은 무려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낼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초기에 폭발적으로 유저를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단순 초기 수수료 모델을 택했을 때 저희가 예상하는 서울시에서만의 초기 드림머리 유효시장은 예비 디자이너로부터의 연간 92억 원, 일반 소비자로부터의 192억 원이라는 매출이 나와 종합 3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저희 드림머리의 초기 3개월 여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진행 중인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5월 내로 마무리한 이후에 2018년 6월 청담동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서비스를 런칭함과 동시에 저희는 공격적인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통하여 2018년 9월까지 월간 3,700만 원의 매출을 일으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이후로는 저희는 기업 대상의 B2B 그리고 가격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꾀할 건데요. 우선 소속 예비 디자이너들이 빠르게 디자이너가 되어야 본인들의 체인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대형 기업들의 특성상 모델 구인이 핵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기업 고객이 되겠죠. 이미 1,000명의 예비 디자이너들이 소속되어 있는 준호여 아카데미와 긍정적인 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000원이란 정가제에 대한 변화인데요. 저희는 디자이너의 평점, 리뷰, 그리고 정량적 성과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저희의 자체 드림머리 알고리즘을 통하여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가격 정책과 함께 늘어나는 수익의 일부는 예비 디자이너와 점주와의 프로핏 쉐어를 통하여 그들이 특히 예비 디자이너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할 때 더욱더 노력하게 되는 인센티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매출을 바탕으로 저희는 2018년 12월 월 2억 5천만 원, 연간 30억 원의 매출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 게요. 예비 디자이너들은 결국 드림머리에서 데이터를 쌓아가며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헤어시장에서 두 가지 정도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점주들은 더 좋은 디자이너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디자이너에 대한 역량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예비 디자이너 또는 본인의 머리를 자를 디자이너의 역량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비 디자이너들이 전문 디자이너가 된 이후에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쓸 방법이 없을까요?
드림머리에서 예비 디자이너들의 정량적 성과, 평점, 별점들은 축적되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전문적 포트폴리오로 됩니다. 저희 드림머리는 이렇게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온라인 포트폴리오의 역할을 겸비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시점에서 마치 일반 사무직 여러분들에게는 링크드인이 필수적이듯이 헤어 디자이너에게는 드림머리가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은 후발주자가 저희 시장에 입장을 한다 하더라도 쌓인 네트워크로 인하여 이런 진입의 장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현재 4조 원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 헤어 업계의 링크드인이 되어 2018년 12월까지 200억 원이 넘어서는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시장들은 모두 예비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비스 시장들입니다. 22조 원 가치 이상의 뷰티 시장, 5조 원 이상의 애완동물 서비스 시장, 10조 원 이상의 디자인 시장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드림머리는 이 다양한 시장들로의 수평적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헤어 서비스와 유사하게 소비자들은 가격의 부담을 느끼고 예비 디자이너로부터는 그들은 모델 구인에 부담을 느끼는 이런 네일아트, 메이크업, 피부 미용 그리고 마사지 시장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저희 헤어 서비스가 궤도에 오른 이후 이렇게 22조 원의 뷰티 시장에 진입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뷰티 시장에 저희가 진입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꾀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해외 진출,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입니다. 현재 싱가포르 투자사 E2E와 연결 주체인 킬사와 동남아시아 진입 및 투자 관련 양해각서를 제안받아 MOU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헤어 및 뷰티 O2O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저희의 첫 마일스톤인 헤어 서비스가 완성된 이후에 진출할 예정이고요. 이들과의 파트너십은 결국 해외 진출의 자금적 그리고 현지 시장 침투에 대한 전략적 수립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꿈과 같은 사업을 왜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희 꿈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우선 이태훈 대표는 이미 5년간이 예비 디자이너 서비스 시장에서 몸소 5년간 서비스를 받아오며 돈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증명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외계층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통하여 이런 예비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디지털 마케터와 더불어 저희는 사업의 계획, 사업의 방향성, 그리고 현재 헤어 시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진단하기 위하여 실제 청담 보보리스 소속의 류태한 디자이너를 저희의 어드바이저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3억 원인데요. 3억 원의 대부분은 초기에 인력 비용, 그리고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중에서도 저희는 1억 원을 기업의 후원과 더불어 2018년 10월 코엑스에서 예비 디자이너 대잔치를 열 계획입니다. 이렇게 예비 디자이너의 실력 있는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예비 디자이너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킨과 동시에 저희 드림머리 시장 자체를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저희의 꿈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의 미용시장, 세계의 미용시장, 더 나아가 서비스의 각 분야의 서비스 시장을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게임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측에서 우측 문 앞에 저희는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